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소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다만 부위원장직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어떤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대통령께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설 전에는 결심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답은 정해져 있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방문에 함께할 경제사절단으로 100개 기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 위기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과 투자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가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약세로 40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한 가운데 가스와 전기가 각각 20에서 30%대의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했습니다. 고용 상황 등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과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 결혼을 늦추려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로 출국해 8개월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도 새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화 슬램덩크의 완결편이 나온 지 26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상영되자 3040 남성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개봉 6일차 누적 관객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상용 비자와 가족 동반 단기 비자는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동화처럼 사세요. 마음이 밝으면 병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평생 명심하세요. 걷기는 헬스클럽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느긋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병을 부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깁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과 소금을 섭취하세요. 이보다 확실한 장수 비결은 없습니다. 꽃은 다시 피지만 인생은 다시 젊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 노준영이었습니다.